성장님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굳이 포부까지 얘기할 것 같아서 스트랩이 꼬여돼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학생을 읽으시고 싶어졌습니까? 오빠가 학우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세용 콘텐츠는 총장님과의 알까기입니다. 먼저 총장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총장 권동일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총장님을 모시고 알까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들어와 주시죠.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22학번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 총장님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왕 이겨보는 거 세명대 우두머리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혹시 총장님의 포부 한번? 뭐 굳이 포부까지 얘기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가위바위보로 공격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내실 겁니까? 빠. 빠? 저 믿겠습니다, 저는. 네. 가위바위보! 어? 총장님! 빠를 내신다고 하셔놓고 무를 내셨는데? 뭐 어쨌든 뭐 이겼으니까. 총장님이 이제 비열한 수로 총장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를 날려버리고 시작하셨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정현 학생? 3개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타짐인가요? 아 당연하죠. 말하는 순간 바로 이제 2대5가 돼버린. 너무 잘하시는데. 아. 이건 뭐... 오! 마지막 남을 하나. 아 됐네. 아무것도 못하고 지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거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학창시절에 또 워낙 잘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지면은 봐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사람. 아 뭐 살짝. 네 이제 근데 저희가 이게 게임이 끝이 아니에요. 혹시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먹는 건 좋아합니다. 총장님이 뽑으신 벌칙은 바로 레몬 먹기. 그래서 남자 먹기 큰 거 먹겠습니다. 아, 신 거 못 먹는데? 신 거 못 먹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학생을 읽으시고 싶어. 총장님이 무자비한 알까기 실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같이 세온에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4학년 문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룰은 알고 계신지? 아 네, 방금 들었습니다. 아 네, 바로 이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그냥 이 기준으로 아무 데나. 네. 아, 짤짤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놓으면 되는데. 가위바위보로 공격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드릴게요. 여학생은 성공 드립니다. 이게 총장님의 사랑? 어? 첫 번째 총장님이 아, 성공을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게임과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아, 아니! 혹시 봐주신 건? 아닙니다. 오! 총장님을 첫 번째로 이제 떨어뜨리신. 아, 어떡해. 혹시 잠깐 여기서 학생이 한 개가 나왔는데 혹시 봐주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봐줘야 돼? 아니 그건 이제 총장님 마음대로. 아 승부의 세계 봐주는 건 없습니다.
잔인해, 잔인해.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 와. 말씀하시기 무섭게 바로 이제 끝내버리시는. 자, 저보세요. 아, 진짜. 레몬 나와. 맞아, 제발. 아, 레몬 제발. 아, 레몬 제발. 차라리 고삼차. 차라리 고삼차. 아! 아, 씨. 뭔데, 뭔데요? 궁금하신가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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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에게 딱밤 맞기. 아! 제가 전에 총장님한테 딱밤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묵직함이 남다릅니다, 총장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여학생인데 방금 아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고. 어? MC가 대신? 오! 아니요 아니요.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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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저희 세원 선배시기도 하니까 제가 대신 멋있다 멋있다. 자, 앞에 두 명의 학생을 총장님이 무자비하게 다 이겨버리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다고 하시네요. 자, 지금까지 총장님을 이긴 학생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다음으로 나올 학생은 어떨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되게 풍채가 좋으신데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19학번 이영웅입니다. 혹시 장비를 착용하고서 해도 되나요? 어, 혹시 무슨 장비인지? 아, 저 헬스를 좋아하는데 스트랩이 껴야 돼가지고. 아. 아, 네. 가위바위보로 성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아. 네. 장비까지 착용하셨는데 첫 번째 시도가 아, 아, 아니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 허무하게 또 게임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혹시 단 하나로 하나씩 해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시겠습니다. 묶고 더블이요? 딱밤 대 벌칙 하나 더하기. 아, 전 좋아요. 자, 묶고 더블로 가.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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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위보. 아! 이렇게 총장님이 이기시면 벌칙 두 개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 어! 아, 잘 뜨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너무. 아, 근데 왜 아무도 나를 응원 안 하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벌칙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들. 아. 아. 총장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그렇게 드시기 싫다던 레몬이 당첨됐습니다. 아, 진짜 못 먹는데. 어, 맛있겠다. 제일 작으신 거를. 아. 와.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다들. 저 이제 마지막으로 벌칙도 끝났으니까 한마디씩 하시고. 이렇게 이기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대결이었습니다. 네, 오늘 총장님께 즐거운 추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분들과 콘텐츠에 참여해주신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